6월 23일 수요일 아침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리 맞추셔서 22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창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예, 우리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두 부인 그리고 각각 다른 배에서 나온 두 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손이 생기는 거,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으면서 그 소원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갈과 사라 두 여인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 이 내용을 오늘 말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한 경륜에 의해서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질서가 만약에 변하거나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엄청난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 질서의 파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이런 자연의 공해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인간성의 파괴라든지 또 사회 구조의 어떤 부패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 중에서 가장 또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도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내 삶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어떤 폭풍처럼 어떤 불행, 어떤 큰 사고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말씀 잠깐 폈다가 다시 올까요? 6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느냐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약속 성령의 귀한 열매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서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느냐 하는 내용들이 갈라진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바로 이삭이라는 백세여든 아들이 태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매일매일 그런 날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이삭이 젖될 즈음 되었을 때 이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도 우리로 말하면 돌이 지나고 나서인지 한 두세 살쯤 되었을 때인지 보통 젖은 몇 살 때 되나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한 두 살까지 먹나? 세 살까지 뭐. 아직 젖될 즈음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를 한 것 같아요. 경사니까 가정의 축복이니까 겉으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참다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한 일이 바로 뭐냐.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 이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문제예요, 문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근심을, 염려를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심은 거예요. 자기가 뿌린 거예요.
어느 날 살아가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였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연히 목격하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이삭이 일방적으로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형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4장 아까 읽은 말씀을 읽었지만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자, 한번 같이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아들은 이삭이거든요. 말씀과 약속을 따라난 자.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라가 놀라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모성애, 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괴롭히는 자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사라가 이렇게 남편에게 요청할 때는 이미 하갈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물론 자신이 본부인이지만 그 사람들의 인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내가 되었기에. 그런데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지만 이 사라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아들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지만 결정할 수 없었던 일을 사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당시에 가정의 또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이것이 적법한 내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져 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또 내 인생을 자꾸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마치 사라가 뿌려놓은 거고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말씀의 질서를 바로 다시 잡아가야 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리고 문제들이 제거되어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약속의 소망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달려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간과 기도하시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잔치를 열어야 하는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그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 제거할 것들, 바로 세울 것들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